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GK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저번에 후원 티켓이라는 거를 한번 판매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는 뭐 5,000원짜리 간단한 커피 쿠폰도 있었고요. 뭐 3만원짜리 쿠폰도 있었고, 또 이제 굉장히 비싼, 정말 어이없는 가격에 뭐 20만원짜리 이런 1대1 라이딩 쿠폰도 있었는데요. 근데 어떤 이상한 아저씨께서 예, 그 20만원짜리 쿠폰을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잠시 선착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 저기 오시는 것 같은데 되게 좀 조그매 보이고 이상하게 생겼네. 맞나 모르겠는데 일단 아 이 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떨어져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 아, 오늘 네, 티켓 티켓님 아니시죠? 구매하신 네, 분 맞으십니까? 저입니다. 네. 아, 아 이렇게 네. 만나게 되고 아유 아, 예. 이렇게 하는 맞죠? 네. 아, 일단 제가 이기 시작할게요. 네. 네. 아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키가 참 크시네요. 아 예. 네. 뭐 얼굴이 잘 생기진 않은데 키가 예. 크시네요. 혹시 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 20만원짜리 티켓을 아 예 제가 샀습니다. 아니 아니 보여드릴까요? 아, 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사신 거예요? 이게 다른 남자들한테 게이를 뺏길 수 없다. 이상한데 네? 오늘 라이딩 괜찮은 거 맞죠? 이렇게 해도 저 너무 기대돼요. 아니, 긴장돼서 지금 말이 잘 안 나. 저희 오늘 거리적 사회주기 좀 하시고요. 네. 네. 아 잠깐 아. 거기 계세요. 거기 계세요. 네. 너무 아 거기 계시라니까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어디로 가시기로 하셨죠? 아 저희 네. 저기 보이는 저기 멀리 있는 저기 멀리 네. 아, 저기 남산 보이네요. 네. 남산을 아쉽게도 지금 벚꽃이 다 져가지고 네. 낭만적인 분위기는 좀 안 나네. 남산 처음 가는데 너무 떨리고요. 예. 아 저 그러면 오늘 아이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어떤 기대 좀 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어 개인님의 거친 소설이. 아. 아, 이 차가 얼굴 너무 좋아. 아니, 미친. 20만 원 쓴 사람이 대체 왜 저래? 아, 저희가 우리가 갈 곳이군요. 남산타워! 구독자를 1대1로 달리는 건 처음이시죠? 대인님! 대인님 제 목소리 들어주세요! 예! 예! 어어! 여기 어디가?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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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아. 예! 대인님도 아. 이렇게 구독자를 1대1로 달리시는 건 처음이시죠? 예, 처음인데 되게! 느낌 신기하고 좀 힘들긴 하지만 달릴 만할 것 같아요. 와 신난다. 그럼 가요. 와 너무 좋아요. 날씨도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네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아주 좋은 날에 만난 것 같네요. 아, 너무 깜찍해. 저희 잠깐 쉬었다 갈까요? 아 그래요. 좋아요. 아 자전거 세우고 살아남기 위해서 뭐라도 먹어야 돼. 아예 아예 맛있는 걸 좀 먹어야지 저희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어요? 아 이렇게 또 식사도 하고 너무 좋네요. 네. 자전거만 타는 것도 아니고. 네. 따란 저희 이제 이렇게 이렇게 네. 한강 라면 먹어요 저희. 우와 라면. 우와 라면. 우와 라면. 우와 라면. 우와 라면. 우와 라면.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빨리 드시죠. 네 드시죠. 네, 드시죠. 잘 먹겠습니다. 저 라면 조리할 때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바닥에 구멍이 뚫려 버렸어요. 와우. 아 먹었는데 뭔가 속이 좀 더 이상해 진짜로. 진짜 속이 이상해요. 이따 토하면 저것 때문에. 자 그럼 밥도 먹겠다. 가시죠. 아 여기가 남산인가요? 아 이제 남산 가는 길이에요. 아 아직 남산 아닌가요? 네 신난다 남산이다. 아직 아니라니깐요. 아 신난다 남산 가는 길이다. 예 서울 거는 되게 이 안전봉도 아니 되게 이게 플렉시블하네요. 되게 쫀득쫀득하고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제 여기가 남산인가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기 이제 흔히 말하는 국립극장 어필이라는 곳이고요. 아 저는 잠깐 사라질게요. 이따 봬요. 아 이렇게 둘만의 추억, 둘만의 즐거움. 아 도저히 왜 저런 사람이 온 건지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또 돈은 많나 봐. 자전거도 막 S5이고. 아 나 진짜 장난 없네. 자 이제 여기부터 본격적인 남산 어필의 시작이에요. 아 여기가 남산이에요? 네 여기 남산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네. 함께 가요. 네 저 이제 힘들어요. 밀어주세요 빨리. 옆으로 말고요. 옆으로 말고. 밀어달라면서요. 어디로라는 말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방금 그 바디 터치 좋았어요. 안 쉬고 가요? 에? 안 쉬고 가요? 아까 우리 즐겁게 쉬었잖아요. 밥도 먹고. 그래요. 글리 좀 조일게요. 미알. 저 프로 같은 손놀림. 마치 프로들이 스프린트 전에 글리도 조이듯이. 멋있다. 애국가 알아요? 애국가요? 네. 웬 애국가요? 애국가 2절에 보면 남산이에 저 소나무가 나오잖아요. 남산이에요? 네, 그 소나무가 바로 여기 있는 소나무랍니다. 아 정말요? 네. 남산이에 타워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 타워 사실 소나무, 그 타워 사실 소나무로 만든 거 알고 계시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철갑을 두렀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철갑을 두른 듯. 이렇게 새로운 지식까지 알고 갈 수 있는 구독자. 이 기부 티켓 너무 좋네요. 오, 저희 구독자님께서 쌉고 인물 스킬을 보여주시고 계시네요. 남산 손 놓고 올라가기라. 야, 쉽지 않은 건데 저도 할 줄 알아요. 염력으로 운전하시군요. 염력 쉬프팅 하십니까? 염력 쉬프팅. 흣! 따란! 따란. 역시 병신 같은데 멋있어. 아, 나니 잇! 한손 댄싱을 하면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우와! 신기해.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와, 이거 뷰가 되게 멋있네요. 남산에 이런 데가 있었네요. 처음 봅니다. 뷰가 근데 실제로 멋있네요. 예. 네. 문제는 진짜 멋있어. 진짜로 멋있어. 뭐지? 진짜 우와. 멋있어. 이런 데가 있었어. 진짜. 우와. 이렇게 즐겁게 남산에 올라왔고요. 사진 찍으러 팬더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아, 네, 아, 너무 좋네요. 아 여기 팬더구나. 자 이렇게 오늘 와 남산이다 남산타워. 와. 아 되게 바보 같으신데 아무 오늘 이렇게 20만원짜리 후원 티켓 구매해주신 우리 흑우 구독자님과 함께 남산에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여기 같이 누우실래요? 아 처음 남산 올라와 보신 소감 어떠신가요? 아우 너무 좋네요. 아. 특히 같이 오신 게 네. 거의 아예 소셜 디스턴스. 아 소셜 디스턴스. 버튼이 하나가. 아. 네. 역시 자전거는 누구와 타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오늘 정말 아깝지 않은 시간과 돈과 열정이었습니다. 야 신난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저 그냥 집에 갈래요. 아유.
저도 아니 네? 저도 같이 아니야 괜찮아 네 저희 저 시간 많은데 아니 죄송해요 제가 오늘 저녁 때 약속이 있었어요 네 제가 좀 요즘 바쁘거든요 아 내일은 아니 내일 아침 아니 네. 내일 아침에도 또 이제 일정이 있었어요 아, 네 제가 네. 그럼 꼭 다음에도 이렇게 후원 티켓 올려주시고 올려주시면 제가 매번 새로 고침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저 올라오면서 되게 궁금한 점 하나 있었거든요 아 예 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요? 취미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입니다 아 취미로 자전거를 타고 그러면은 따로 뭐 일을 하시는 일은 뭐 어떤 일을 하시길래 대체 이렇게 돈이 많으시죠? 아 저는 따로 하는 일은 없고요 네 그냥 관리 일을 좀 하고 있어요 관리요? 네 관리 무슨 관리요? 그냥 그 건물 좀 관리하고요 아 네, 관리직에 좀 있고요 아파트도 관리하고요 네 호텔도 관리하고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시킨 일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아 아무튼 오늘 아주 뜻깊은 하루였네요 아 이게 다 후원 티켓을 열어주셔서 제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행운 같고 좋네요 아무튼 다음에도 이렇게 GNK님 채널에 저도 참여하면 좋겠어요 또 불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GNK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빠이!